그 주인한테 주는 값어치는 진짜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 같아요. 원래 제가 귀농을 하면서 하고 싶었던 게 로컬푸드였는데 그 자리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판매였어요. 성공적인 판매를 위하여 준비. 레디시 드셔보세요. 레디시? 빨간 물이 우러나와요. 색깔 있거든요. 아, 그럼 뒷파리까지 같이 넣어야 돼요? 예예예. 예.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 주세요. 새로운 도전으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희망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타파로스, 타파로스. 이만했던 게임 이만큼. 대성공, 농사의 가능성을 봤어요. 그게 가장 크게 얻은 거죠. 내가 여기서 중도에 그만둬야 될 것 같아. 해냈다는 기쁨도 잠시, 청년들에게는 이별이라는 뜻밖의 시련이 찾아오게 되죠. 아이고, 정말. 왜 이렇게 센치하냐. 아이, 감히 웃으라고, 너. 그렇지. 아이, 알고 있는 건 누구잖아, 솔직히. 사람과 사람 헤어지는 그런 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오랜만이야. 하지만 헤어짐이 있으면 만남도 있는 법. 감사합니다. 지금 바쁘니까 빨리 양말 벗고 빨리 걷어 붙이고 빨리 노래 들어가. 예. 새로운 가족이 오며 청년들은 물론 마을에도 다시 활력이 넘쳤는데요. 아들들은 다 나가 있어도 이렇게 또 아들들이 죄 들어왔더니 얼마나 좋고. 준이라, 어머니가 지금 사고를 당하셨나 봐. 그러나 뜻밖의 사고, 그리고 또 한 번의 이별, 서로를 향한 위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오, 고구마 무지하게 많이 넣는다 근데. 어? 너무 많이 넣는 거 아니야 고구마? 아, 이게 많이 넣어야지 진해지. 마을을 살릴 수 있는 소재로 특색 있는 막걸리를 만들어 보기로 한 청년들. 오, 색깔 봐, 보라색이야. 아, 이거 보라색. 막걸리 처음 만들어서 잘 된 줄 알고 다 막 기뻐하고 그랬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상하다. 완전 팅팅 불었는데. 야, 이게 식초지 이게. 이건 술이 아니야. 제 맛을 내기도 전에 쉬어서 버려야 했던 자색 고구마 막걸리는 결국 청년들에게 큰 좌절감을 안겼는데요. 그때 비록 막걸리는 버렸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흑미 막걸리를 개발 아닌 개발을 할 수 있게 된 그런 좋은 계기가 됐었어요. 정말 많이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좋은 막걸리를 만들기 위해서. 안녕하세요. 여기 그 막걸리 누룩 잘 만드신다는 할머니 계시잖아요. 이 아가야 술 담아서 하면은 그 신기계와 술 담으면은 다리가 탁탁해서 맛있어요. 공장장님! 술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들을 직접 배우고 익히며 자신만의 특별한 술맛을 찾은 청년들. 그렇게 만든 유기농 흑미 막걸리는 마을 어르신들에게도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한 거예요. 잘 배웠나 봐. 네. 잘 만든 거 보니까. 현재 좋다니까. 이런 계기에서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부장님과 함께 노력하자. 다 같이 건전하자. 예! 술은 먹을 줄만 알았지 만든다는 생각은 안 해봤는데 마을을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인 거죠. 막걸리 신기합니다. 어서 드셔보세요. 까만 쌀로 만든 거예요. 본격적으로 교촌 마을 흑미 막걸리 알리기에도 나섰는데요. 감사합니다. 아주 굉장히 맛있는데. 이게 교촌 표요? 네. 교촌 표요. 교촌에서 살리라. 교촌이 맛있는데. 건배! 건배! 생각지도 않았던 그 술 테마 프로그램을 구상해가지고 좋은 평가를 받아내려고 노력하던 그 모습 아주 대견하게 좀 봤습니다. 어디 가면 아, 그 교촌마을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심어졌지.